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8월 넷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휴가철 타지역 방문 또는 인파가 몰리는 곳을 방문한 구민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강서구가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통번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강서구가 공기업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온라인 NCS 집중 캠프를 운영합니다. 용기 있는 자 나오거라. 용기 있는 자 없단 말이야! 헐! 용기? 여기 있습니다! 애정한다, 착한 용기. 애착 용기와 함께 깨끗한 지구로 역주행해요. 난 여기. 최근 코로나19의 계속되는 확산세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강서구는 구민들에게 여름 휴가철 이동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여름 휴가를 마친 구민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휴가철 타지역 방문 또는 인파가 몰리는 곳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일상으로 복귀 전 코로나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강서구 선별진료소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구에서는 현재 강서구 보건소, 마곡팔 임시선별진료소 1, 2등 모두 3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평일 오전 9시에서 밤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마곡 임시선별검사소는 평일과 주말, 공휴일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역학조사와 자가격리자 관리 등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서구가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통번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베트남어 통역을 맡는 통번역사는 한국어에 능통한 결혼 이민자로 한국말이 서툰 결혼 이민자가 안정적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신청은 통번역 도움이 필요한 결혼 이민자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개인뿐만 아니라 결혼 이민자를 응대하는 병원, 우체국 등 기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베트남어 통번역사에 한국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내 결혼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게 됩니다. 베트남어 통번역은 바로 가능하며 이외의 언어는 인근기관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결혼 이민자와 기관은 강서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전화, 이메일, 팩스로 신청하면 되고 간단한 통역 및 정보 제공은 즉시 가능하며 번역 및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강서구가 공기업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온라인 NCS 집중 캠프를 운영합니다. NCS는 공기업 채용시험의 필수 요소로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표준화한 것입니다. 강좌는 공기업 채용 일정에 맞춰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줌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업은 NCS의 전반적인 출제 동향을 비롯해 유형별 기출문제, 핵심 이론, 문제풀이 요령 등을 다뤄 실전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차별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강서구청 일자리 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서구가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에 관심 있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사회적 기업가를 발굴해 창업 과정에 필요한 전략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내실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아카데미는 오는 9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기초와 심화 과정으로 나눠 진행하며 과정을 마친 후에는 사업계획 발표회를 열어 참가자들이 본인만의 사업을 선보일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우수 참여자 두 팀에게는 내년도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우선 참가하는 혜택도 주어집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9월 15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나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 강서구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